피곤하지 않는 길, 주변을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다른 건 다 참아도 참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격을 무시하는 거죠. 사람 대우 안 해줄 때 그때 견디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대우를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 존재감 없이 냉소적으로 예수님이 그런 대우를 받으실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투명인간 취급받았습니다. 오늘 16절 17절이 그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비유하시건데 장터에 앉아 제 종부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피리를 불면은 춤추란 얘기 아니에요. 근데 춤추지 않았다. 또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치지 않았다. 왕따란 얘기죠. 친구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면 그 리액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행동을 하면 행동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웃어야 될 때 절대 안 웃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울어야 될 때 울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유도하실 때가 있잖아요. 지금은 웃어야 될 때다. 그럼 웃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울어야 될 때다. 그러면 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이 메말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마음이 많이 메말라 있고 신앙이 사라지면 마음이 메말라집니다. 마음이 풍성해지고 그 리액션이 좋아지는 길이 무엇인가? 뭐 이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왜 리액션이 없느냐?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을 때, 고정관념 또는 자기 생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춤 안 추고 왜 울 때 가슴 치지 않습니까?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먼저 그 세례 요한 얘기인데 세례 요한도 고정관념이 있었죠. 메시아는 이러이러해야 된다. 메시아는 심판주가 돼야 된다. 근데 예수님이 창기하고 뭐 어울려 다니고 세리 집에 들어가서 밥 먹고 이게 아니거든요. 자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고정관념이 냉소적으로 만드는 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아이가 도시락 가지고 나왔죠. 사실 어른들만 5천 명이잖아요. 그 어른일수록 못 갖다 줘요. 왜냐하면 이거 갖고 뭐 힘이 될까? 그죠? 이렇게 목사한테도 가끔 이렇게 선물을 주는 애가 있는데 어린 아이가 제가 인도에 있었지 않습니까? 빼빼로 데이라고 빼빼로를 하나 들고 왔어요. 하나. 그것도 부러진 거 들고 다 부러졌는가 봐. 그리고 그게 종이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려서 그 가치를 치면 100원 될까? 내가 볼 때 맛있어서 지가 먹은 것 같아. 나머지는 다 먹고 하나 들고 와서 이렇게 하나에다가 종이 이렇게 싸가지고 했는데 너무 그 귀엽고 고맙더라고요. 딱 하나 받았어요. 걔한테 딱 하나. 예.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죠? 어린애니까. 어린애는 내가 귀하게 귀한 건데 먹다가 하나 남겼다는 거예요. 목사님 드리려고. 그리고 이렇게 종이에다가 감사합니다 써놓고 빼빼로 데이예요 뭐 이렇게 써놨어요. 그게 어린아이가 가능한 거죠. 어른은 줄에도 못 줘요. 아마 빼빼로 한 통도 안 줄걸요. 그죠? 이거 뭐 줘봐야 먹지도 않을 거고 이거 줘봐야 부끄럽고 뭐 망가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게 고정관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놓으면 사실은 약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진하고 철없는 아이니까 도시락 들고 나온 거예요. 선뜻 내놓은 거예요. 푼내기 의식이죠. 예수님이 거기에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5천 명이 먹고도 12방언이 남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정관념이라는 게 우리를 죽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굳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고정관념에 굳어지는 거라고요. 그 뭐 많이 아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주서 들은 게 나를 굳게 만들어버린다고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그 나아만이라는 아람 군대 장관이 있죠.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 뭐 얘기 듣고 엘리사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하라는 대로 하면 될 것 같고 그 5장 10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열왕기하 5장 10절에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으라. 그랬더니 그러면 살이 깨끗해질 거다. 하얗게 될 것이다. 근데 11절 보면은 막 화를 버럭 내잖아요. 이제 내 생각에는 그게 답이에요. 내 생각에는 네가 내게로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부위에 위에 얹고 이게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대부분 그렇게 하는가 봐요, 그죠? 그렇게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렇게 안 한다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일하셔야 되나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드로아의 환상 같은 거. 그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지, 그게 내 생각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심통에 빠져있고 뭔가 이렇게 불행감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거죠. 내 생각이 뭐예요? 그게 고집이죠. 고집불통.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어때요?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새로운 유럽의 길이 있고 홍해의 길이 있는데 요나가 그랬죠. 요나도 왜 불행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임한 사람이 있습니까? 며칠 사이에 도시 전체가 다 회개하고 이런 부흥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만에 가득했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이방인은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 지금도 우리 지금 사회가 지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뻐하는 사람도 있지만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야, 이 사회가. 그죠?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딴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돼요? 사회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떤 리액션을 해야 됩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교회 뭐 사실 이름이 나온 구절이기도 하죠.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정관념 깨라는 얘기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고정관념 깨라는 거 아니에요? 고정관념 깨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그게 새 교회 아니에요. 새 일을 행하리니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들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고정관념인 사람은 또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광야에는 길이 안 난다는 거예요. 광야에 무슨 길이 있냐. 사막에는 강이 없다라는 거예요. 강이 있으면 왜 사막이냐 이렇게 나와요. 그죠? 논리를 들고 한번 따져보자. 하나님 앞에서 무슨 논리가 있어요? 사막에 강이 있다 그러면 있는 거죠. 만드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사막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강을 만드셨다 그러면 강이 생기는 거예요. 광야에 길이 없다 그러는데 주님께서 가시면 길이죠. 구름 끼든가 불 끼든가 길 아니에요? 바다에 무슨 길이 있냐? 홍해 길이 있다니까요. 그 고정관념은 뭐예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높고 크다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인생이 바뀌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 고정관념을 깨버리고 내 생각을 깨버리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것을 붙드십시오. 광야의 길을 믿으십시오. 사막의 강을 믿으십시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고도 12바가지가 남는 일을 나병이 낫는 일을 그렇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믿고 의지해서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리액션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모르면서도 비난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을 좀 아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비난하기 좋아하는 사람 있죠. 말지도 못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이게 메말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보시면 요한이와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니까 귀신 들렸다 그러고 그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니까 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뭘 하든 욕한다는 거예요. 뭘 하든 이래도 비난 저래도 비난. 그죠? 이래도 비난 저래도 비난. 그래서 비난이 은사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비난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좋아하고 뭐 악플 달기 좋아하는 사람.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그거 하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거 좋아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교회는 없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이게 아직 변화가 덜 된 사람이라 그래야 되나? 이게 마귀가 파송한 선지자라 그래야 되나? 뭐 후자는 아닐 것 같고 참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살면 참 자기도 힘들 건데, 그죠? 특징이 뭐냐면 비협조적이에요. 비난하기 좋아하는 사람 치고 협조적인 사람이 있어요. 비협조적이에요. 그럼 여러분 비난을 깨는 방법이 뭐냐면 협조적이 되면 돼요.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뛰라고요. 적극적으로. 이번 인도 선교회도 갔더니 어떤 한 성도가 있어요. 평상시보다 훨씬 적극적이에요. 그죠? 제가 패턴을 알잖아요.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여튼 앞장서서 뭐 희생하고 정말 follow me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뛰더라고요. 그렇게 뛰니까 그 친구도 약간 비난이 좀 있던 사람이었는데 비난이 사라져버렸어요. 찬송과 감사가 터져나오더라고요. 우리 맨날 이런 식의 접근을 했죠. 비난하지 말고 감사와 찬송을 하십시오. 그러면 행동이 변화됩니다. 예,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협조적인 태도로 행동을 바꿔버리니까 말이 바뀌더라고.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이제까지 해봐가지고 잘 효과가 없으면 행동부터 바꿔보십시오. 뭐든 협조적이 되라고요. 막 도와주려고 그러고 교회 앞장서 일하려고 그러고 그럼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찬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비협조적이고 이런 사람의 특징은 소극적이에요. 적극적이 되어보십시오. 적극적으로 뛰면은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비난하는 영성이 별로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비난할 마음이 자꾸만 생기면 아, 내 상태가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선교를 가도 선교도 비난해요. 그죠? 뭘 인도까지 가느냐 뭐 이러고 또 뭐 또 이제 네팔 가잖아요. 또 네팔 또 가느냐 뭐 이러고 그런 게 막 끌어오르더라도 아, 이게 내가 문제가 있구나 생각하죠. 특세는 왜 하느냐 뭐 이러고. 우리 교회 별로 없나요, 그런 거? 그 목사님 얘기는 아닌데 어떤 신부님의 애환이라는 글이 하나 돌아다니더라고요. 어떤 신부님의 애환. 이거 신부님이니까 그냥 목사로 슬쩍 바꿔가지고 대충 얘기할게요. 예. 뭐 이렇다는 거예요. 뭘 해도 욕먹는다는 거예요. 목사란 이래저래 욕을 먹는 존재인가 보다 뭐 이렇게 써있는 글이에요. 설교를 길게 하면 성인군자 같다고 욕하고 짧게 하면 준비 안 했다고 욕하고 목소리를 높이면 야단친다고 욕하고 작게 하면은 못 알아듣겠다고 욕하고 화를 내면 야단친다고 욕하고 그죠? 화를 내지 않으면 그 관심이 없다 그러고 그 늘 집에 있으면 신방 안 한다 그러고 신방 가면 교회 안 지킨다 그러고 헌금 대라고 하면은 도만 밝힌다 그러고 아무 소리지 않으면 도대체 일을 안 한다 그러고 그 상담할 때 친절하게 지도하면 너무 길게 훈계한다 그러고 또 짧게 하면은 사랑이 없다 그러고 큰 차를 타고 다니면 세속적인 인물이라 그러고 또 작은 차를 타고 다니면은 교인들한테 사랑 못 받는다 그러고 목사가 너무 젊으면 경험이 없다 그러고 늙으면 빨리 은퇴하라 그러고 뭐 여자와 웃으며 이야기하면 여자만 좋아한다 그러고 무뚝뚝하게 이야기하면은 재미없다 그러고 뭐 그런 얘기예요 쭉 혼자 사는 신부님도 이런가 봐요 그죠 신부님 얘기예요 신부님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뭘 봐도 비난할 건 나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시각이죠, 시각. 그러니까 피리를 불면은 춤 안 추고 애곡하면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세상과 딱 끊고 살았잖아요. 그랬더니 뭐 저런 게 다 있냐 그러고 예수님이 또 이렇게 사람들 가까이 지냈잖아요. 그랬더니 이 포도주를 즐기고 너무 논다 그러고 그럼 뭐가 맞아요? 세례 요한의 장점을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장점을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특성을 보지 않냐고 판단을 욕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죠. 그러면 이렇게 이 비난하는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뭐 두 가지예요. 좋은 점 보는 거예요. 좋은 점. 딱 보자마자 좋은 점 보는 법을 배워야 돼요. 저도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좋은 점 보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있으면 역시 목사인가 봐요. 그 약점을 좀 지적해서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면 사람이 이제 마음이 다치거나 좀 화가 나잖아요. 잘 안 되는 것 같고 잘하는 거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힘도 없고 좀 시간은 걸리지만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그 장애 교육이잖아요. 장애들이 있잖아요. 그 엄마나 이런 분들이 애가 장애를 갖고 있으면 그거에 관심을 갖잖아요. 못 걸으면 언제 걸을래 이러고 말 못하면 언제 말할래 그러고 좀 말을 늦게 하는 애 있잖아요. 잘 못 걷는 애 있잖아요. 이렇게 글을 잘 못 읽는 애 있잖아요. 언제 읽을래? 약간 그런 식의 관심을 가져놓으면은 애들이 못하는 데 관심을 갖잖아요. 잊어버리라니까요. 잊어버리고 잘하는 거를 기뻐하고 보십시오. 그럼 나는 이것도 잘할 수 있고 저것도 잘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못하는 것도 잘하게 된대요. 말은 되게 쉽죠. 시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사랑해서 그런다고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너무 사랑하지 마십시오. 너무 사랑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교육에 도움이 돼요. 특별히 자녀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하는 사랑이 사랑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말하기도 바라죠. 예, 사랑이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사랑이니까 그냥 자기 생각에는 틀렸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어야 제대로 된 교육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제대로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필요하면 징계도 주시고요. 하나님 연단도 주시고 하나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요. 나보다 교육도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옆에서 기도해 주는 게 훨씬 나은 교육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긍휼함을 가지는 거예요.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불쌍히 여기면 비난 안 해요. 시편 103편 13절을 보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대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1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체질을 아신대요. 우리가 단지 먼지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난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우리 체질을 아신대요. 우린 그러잖아요. 모를 때 막 비난하잖아요. 저 왜 저래 그러면 엄마는 알잖아요.
제 갑상선에 이상이 있어서 잠깐 피곤해 하는 거야. 그러잖아요. 제가 말을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옛날에 그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다 안다고요. 저는 지금 저런 거 먹으면은 다쳐 이런 거. 체질을 아는 거죠. 이번 인도 선교 갔을 때 아픈 사람이 없는 거 아시죠? 다섯 번 갔더니 이제 아는 거예요. 첫째, 얼음을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 피자와 콜라를 한꺼번에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안 된다. 계속 잔소리같이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래, 끓인 거 먹어야 된다. 그거 순종했던 사람들은 거의 괜찮아요. 그래도 혹시 먹는 사람들은 여러 번 와가지고 위가 더러워진 사람 괜찮다. 그래서 여러 번 간 사람은 이제 이미 바이러스에 오염이 됐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마지막 날 그 어떤 한 청자가 아이스크림이 너무 맛있어 보이는지 몰래 먹다가 배탈 나더라 한 사람 딱딱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어떻게 알게 됐죠? 벌써 다섯 번 같이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목사도 이제 아버지 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체질을 아는 거예요. 체질을. 체질을 아시는. 근데 그거보다 더 하신 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저에게 너무 감사해요.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신대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난 안 하죠. 너는 왜 배탈이 났냐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체질을 아시는 분이라니까요.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라니까요. 결국은 뭐예요? 사랑 없으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절대 이런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우리 사도행전 뭐 보면 맨날 성령 충만 이런 얘기 나오는데 성령 충만의 대표적인 게 뭔지 알아요? 연약함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상태가 제일 좋을 때가 언제냐면 성도들을 탁 보는 순간에 성도들이 불쌍해요. 그 불쌍이 보일 때 그때가 제일 능력이 임하더라니까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도들이 불쌍해 보여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가장 사랑할 때 뭐 그래 목사님 제가 지금 저 형제나 저 자매를 동정하는데 사랑인가요? 동정인가요? 사랑인가요? 아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동정도 사랑이야. 그 말이 아니라 동정이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 어떻게 알아요? 아무나 동정해요? 그 형제하고 저하고 같이 밥을 못 먹고 있었어요. 배고픈데. 근데 저는 하나도 불쌍하지 않대요. 나쁜 애죠? 그 애만 불쌍하대요. 밥도 못 먹고 있다고.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사랑. 불쌍하게 계시는 거. 저는 어디 가든 잘 얻어먹을 것 같대요. 못 먹을 것 같은 그 불쌍함. 헐벗었대요. 뭐 파카만 입고 다녔는데 헐벗어 보인대. 그래서 옷도 사주더라고.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사주니까 안 되지 관계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사랑. 그게 역사, 성령의 역사예요. 비난 왜 하게 됩니까? 비난은 미우니까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벌써 하나님 말씀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불쌍의 여김을 주십시오. 그게 스프랑크 니저마이라는 단어거든요. 불쌍의 여김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의 특징이에요. 그때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함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회개하지 않을 때 리액션이 안 좋아지죠. 21절 보니까 화이스르신자 고라시나 뭐 벳세다여 너에게 행한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 생하였다면 벌써 뭐 베오디코 회개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쭉 나옵니다. 특별히 벳세다 같은 데는 공생의 3년 가운데 2년 동안 있었던 고향입니다. 기적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병자들 뭐 여기서 다 고쳤어요. 거의. 그런데도 안 믿잖아요. 그죠? 안 믿잖아요. 이게 기적을 많이 봤다고 경험을 많이 했다고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교만해질 수 있어요. 교회도 보면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어떤 분인데 기도 많이 해요. 기도 많이 하는데 교만해요. 기도 좀 그만하십시오. 뭐 그럴 뿐도 없지만 봉사를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교만해져요. 그 봉사 좀 중단해야 돼요. 뭐 자기 혼자 다 하나? 새벽기도 혼자 다 하고 그게 그래서 교만해져요. 그것도 문제 있어요. 뭐 전도 맨날 해요. 전도만. 전도하면서 교만해지는 사람 있는 거 아시죠? 이게 다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징이 뭐죠? 왜 그럴까요? 왜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왜 문제가 될까요? 그게 라우디아 교육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부자다라는 의식이 돼요. 내가 부자다라는 게 뭐예요? 내가 믿음 좋다라는. 그러니까 내가 믿음 좋다라는 게 뭐예요? 지금도 누구 비판하는 사람도 보세요. 전제가 뭐예요? 나는 옳다예요. 나는 옳은데 왜 교회는 이 꼴이냐. 나는 옳은데 왜 목사들이 이렇게 타락했느냐. 왜 장로들은 저 꼴이냐. 그거죠. 나는 전도하는데 왜 니네들 전도 안 해. 나는 기도하는데 왜 니네는 기도 안 해. 나는 봉사하는데 니네들은 왜 봉사 안 해.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그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그러잖아요. 17절에 내가 부자라 그랬는데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다. 그게 바리새주의지 뭐예요? 다 가짜죠. 깡통.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제발 반응 좀 해라, 그 얘기죠. 기도 많이 하는데 이렇게 팔짱 끼고 아이고 이거 설교가 너무 가벼워 이런 사람 있죠. 그 문을 부시고 그래도 들어가야 될 것. 그런 게 있다고요. 아, 이게 뭐야 뭐 균형이 깨졌어 뭐 이런 소리 하는 거. 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냉랭한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은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주변 사람이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 이상하죠. 그러면 또 자기는 그렇게 생각해. 나만 제대로 믿고 핍박당한다고. 주변 사람들 다 엉터리기 때문에. 그거 아니거든요. 냉랭하니까 주변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냉랭하면 특징이 뭐냐.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약간 피곤해져요. 뭘 해도 힘든 거야.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반응을 밝게 보이십시오. 고정관념도 깨버리시고 고정관념 깨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죠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좀 들고 나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예수 끝내라 뜻이네. 예. 그 비난 좋아하고 그죠 이런 것들 다 깨버리고 회개하지 않는 거 다 깨버리고 끝낼게요. 예. 그러면 주변이 다 기뻐하잖아요. 예. 기뻐한다고. 그러면 자기도 피곤치 않냐는 그런 승리하는 모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반응 좋은 성도 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유머를 영접하라고 유머도 영접하고 슬픔도 영접하고 그런 사람이 가장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88장 찬송하겠습니다.